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죄로 인해 두려움에 붙잡히고 마음이 낮아진 불신자를 예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구원하시고 새 삶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주님의 이 은혜가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통일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함께 부르신 후에 이 시간을 담당해 주신 박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방금 부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쓰신 분이 노예 상이었다고 그러죠. 제가 이 찬송 해설 집에 보니까 이분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잔 뉴턴은 노예선에서 선원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노예선 선장이 되기도 했다. 그는 영국 해군에 입대했다가 문제를 일으켜 노예로 팔리는 어려움을 겪은 후 영적인 깊은 자각을 체험하였다. 그후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 상당히 포악했다 그래요. 노예들을 다루는 데 있어 굉장히 포악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마 자기가 노예가 되면서 노예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나 포악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놀라운 찬송을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주제가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에 대한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이 찬송이 생각이 났는데 이 영어 내용을 보면 번역도 참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더 실감이 난다 그럴까요? 그 영어로는요,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이렇게. 놀라운 은혜. 놀랍다는 게 다, 표현이 다 안 됐는데, 놀라운 은혜. How sweet the sound. 이 말은 그 소리가 얼마나 귀한가. 그 소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이런 뜻이겠죠.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그 은혜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비참한 사람을 구했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실감이 나는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전에는 길을 잃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찾은 바 되고. 번역이 참 잘 됐어요. 내 잃었던 생명을 찾았다. 예, 상당히 더 실감나게 이렇게 했는데 I once was, 내 과거에는 길 잃은 사람이었는데, 길 잃고 방황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찾은 바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찾은 바 되고, 전에는 내가 봉쇄였으나 이제는 보게 됐다. 광명을 얻었다. 이런 놀라운 내용입니다. 2절, 3절, 4절이 다 놀라운데. 근데 우리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은혜. 그 은혜를 받았다. 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세계를 떠나서도 부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또 스승의 은혜, 나라의 은혜, 여러 가지 은혜를 말하잖아요. 그 은혜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고. 근데 은혜란 말이 뭐라 그럴까요? 좀 쉽게 많이 쓰였다고 할까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은 무슨 의미하는 건가? 이제 이런 것을 규명해 보고자 해요. 우리가 이 요목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데 대해서 그 요목이 증거된 주님을 우리가 선교해 봤는데,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아도 그 어떤 분이면 또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격도 영향을 받아요. 우리 인격도.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또 이것이 가정생활에도 여러분 남편 아내로서의 역할하는데 다 관계가 있어요. 사회생활하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을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파악했잖아요. 하나님 아들 감히 배척을 하고 싶다 죽이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 민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율법을 민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척했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예수 믿고 있느냐, 어떠한 하나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내 믿음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요한 1장 14절에 성육신은 한 예수님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에 대한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거 사람들이 원목을 읽으시면 장장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 뵐 때마다 은혜로우신, 진실하신, 참되신 이런 분이니까 알게 돼요. 그래서 우선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충만하다면 가득 찼단 말이에요. 은혜 가득 차신, 또 진리가 가득 차신 예수님이란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어느 각도로 보나, 앞뒤로 보나, 전부 은혜야. 행하신 걸 보나, 말씀하신 걸 보나, 은혜가 가득 차신, 어떤 사람을 대하시나 은혜가 충만하신, 진리가 충만하신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냥 그분한테 받으면
은혜 외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면 그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무슨 뜻이냐?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아시면 아, 은혜라는 게 이런 거라거나 진리라는 게 이런 거라거나 이게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얘기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대조를 얘기한다. 이 모세는 구약을 대표한다면 예수님의 신약을 대표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란 말은 옛날 하나님 주신 언약, 신약은 새로 주신 언약. 그래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모세는 구약을 대표한다면 예수님은 신약을 대표하시는 그걸 지금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즉 은혜 시대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조건 없이 누구든지 오라고 그러시잖아요. 구약은 그렇잖아요. 신약은 누구든지 뭐뭐든 와라. 날 믿으면 멸망치 영생 얻는다. 내 배에서 생수의 흘러난다. 누구든지.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누구든지. 죄를 100개 졌든 10개 졌든 1개 졌든 어떠한 죄일지라도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나 보면 주님이 나도 어떻게 대하시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예. 우선 사마리아 하면 유대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혼혈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면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더러워지는, 부정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동네 가지 않고,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 찾아가면 대부분의 사회가 반대할 거 아니에요. 유대 사회가 반대하고, 유대 지도자를 반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수님이 가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다른 사람 배타하는데 주님은 배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배타할 만한 이유가 되는지도 모르죠. 그래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또 찾아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만났을 때 남편을 다섯 대로 있다가 주님 만났을 때 여섯 번째 남자에 살고 있는 아주 부도덕한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또 그 여자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 이 여자를. 예수님이 여자를 만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마리아 다른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남이지만 주님은 내 딸이에요. 내 딸. 그게 다른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대할 때 주님 형상도 우리 지으셨잖아요. 우리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대하잖아요. 은혜로 대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해를 받고 계십니다. 구약에도 오해를 받으셨고 주님 이 땅에 계신 오해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오해를 받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부활에 관련해서 사두개인들과 얘기하실 때 주님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찾아간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런 여인을 만난 주님은 은혜로운 분이잖아요. 가령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이 사마리아 가면 비판을 받을 텐데 아마 주저하실 거예요. 또 이런 여자를 만나면 내가 오해를 받을 텐데 주저하실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주님은 가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 여인한테 갈 이유가 없어요. 은혜 외에는, 사랑 외에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 8장 보시면
더 그 놀란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늠하다 현에 잡힌 여자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에게 꼬투를 잡기 위해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8장 3절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지 마세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세요. 요즘은 남의 잘못 들춰내는 이게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데 필요한 거죠. 근데 사회가 혼란해요. 나라가 혼란합니다.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들이 돌을 들고 왔는데 예수님 그 돌을 너희들 먼저 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먼저 돌려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돌질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냐 이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 범죄를 용납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거니와 선생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더라. 여기 가늠하다 잡힌 여인, 가늠 중에 잡힌 여인, 이 여인을 여러분 같은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이 범법자입니다. 성에 이러한 일을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꼬투를 잡기 위해서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동기부터 안 좋아요. 이 불쌍한 여인을 불쌍해하는 대신에 그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모선의 여인을 돌려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건 돌려치래도 안 되고 치지 말래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살아있으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려치라고 그러셨어요. 돌려치라 그러면 모세율법 치라 그러면 구세주가 못 되시는 거예요.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율법 범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려치라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전문가 다 물러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널 고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죄 없나이다. 대답하 죄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그런 죄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하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자기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대하시는. 그러니까 죄인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죄인이 영접하고 식사하시고 죄인의 친구라 하는 이런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좋은 비난이죠. 죄인의 친구.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알면 여러분들 이 예수님같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분들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제를 받겠어요. 사람들이 정죄는 빠른데 용서는 잘하지 않는.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 아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죄받은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에 왜 너희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이 티를 보느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대들보가 있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 뒤에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자기 반성 안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정죄 받은 사람인데 정죄할 수 입장이질 않아요. 서로 불쌍히고 안타까워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 그렇게 몰랐기 때문에, 그런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를 해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내가 비판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보면 십자가상에서 살인 강도, 그 옆에 죽어가는 강도가 처음에는 비방했어요. 또 후에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당신의 날이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내가 진술한 내게 이루느니 오늘 내가 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살인 강도. 기회나 본 적도 없고 헌금해 본 적도 없고 선하지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 불쌍해 달라고 그러니까, 날 기억해 달라니까 오늘 내가 나 함께 낙원에 있어. 커져 하나 가게 해주는 게 은혜입니다. 행위로 보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행위로 오죠. 하려면 못 가요. 아무도 못 가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저를 세워주십시오. 몰라서 저릅니다. 그래요. 하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 놀랍지 않아요? 얼마나 비정하게, 무도하게 주님을 대했어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얼마든지 야단칠 수 있지만, 정죄할 수 있지만, 아버지요, 저도 사해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하시는 마음이십니다. 아버지, 저를 사해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혜와 지혜 충만한 분이고, 여러분 듣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아니면, 아니시면 다른 예수입니다. 성경 다니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예수인지, 내가 속아본 예수님이 잘못 증거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에 대하시는 사도바울 보세요. 사도바울은 그럼 포행자요, 핍박자요, 하나님 모두 가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만나주시잖아요. 그가 다메섹도상으로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갈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러한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어떠한 벌을 내리셔도 할 말이 없는 자기 같은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직분을 맡기셨으니까 어떻게 그분 위에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누구보다 주님 앞에 자기를 드려 산 분이죠. 그분 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진리라는 얘기 했는데 잠깐 제가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진리, 진리는 율법이 아닙니다. 말해서 율법을 생각을 해요. 진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용서하신, 자, 진리는 바른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가늠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 내가 너를 정죄한다는 은혜지만 가서 다시 죄 짓는 범치 말라는 건 진리입니다. 또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분이기 진리세요. 예수 어떠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보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 어때야 되느냐? 예수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삐뚤어져 있는지 그 예수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예수는 참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면이 진리이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빛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주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인데 이분을 배척하니까 하나님 못 가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적 없다. 그렇죠. 못 가는 거죠. 예수 외에는 하나님 갈 길이 없어요. 예수는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는 길이 없어요. 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해요. 다른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은 매주 토요일 새벽 4시에 재방영됩니다. 더 들으시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형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와 여러 사이트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한 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